그 우병우 그 증인의 지인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잠깐 좀 멈춰 주시죠. 네. 네, 이쪽에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 제가 잘안 보이거든요. 아니, 여기 나오시면 되죠, 이쪽에. 네. 잠깐만요, 여기는. 잠깐만요. 질의 중이니까 질의 끝나신 다음에 자료를 주겠죠. 질의 중이에요, 질의 중. 잠깐만 계십시오. 5초가 네, 잠깐만 계십시오. 질의 중이니까 지금 나오는 네. 시간이 걸립니다. 나오셨어요. 네. 질의 끝나면 자료를 주세요. 자, 정강의 전무 맞으시고요. 그죠? 이정국 본인 네. 맞으시고요. 네. 화성 땅 차명 당사자 맞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상달 회장 사촌 동생 맞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강남역 땅 넥슨과 거래한 사실을 알고 있다. 네, 제가 네, 다 맞으시죠. 네. 자, 고령향후의 부회장이면서 총무도 맡고 계세요. 그렇죠? 총무는 아닙니다. 총무는 아니고 부회장을 맡고 계세요? 네. 네. 그런데 아까 위원장의 답변에는 그런 국세청 자료 뛸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안 된다. 능력이 안 되는 분이 전무도 맡고 계시고 고령향후의 부회장도 맡고 계세요? 네. 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네. 자, 저기 있는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예, 이완영 국회의원이죠. 예. 이완영 국회의원하고도 아주 잘 아시죠. 네? 잘 아는 게 아니라 제가 네, 지금 사진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제가 지금 네. 시간이 없어서 같은 날입니다. 네.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장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출력을 못했어요. 네. 예? 아주 네. 잘 아셔요. 자, 지금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씨도 고령 향후회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최순실 씨가 요새 뭐라 그러냐면 이 이경재 변호사가 도대체 대통령 변호인이냐 마음에 안 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무슨 의심이 드냐면 자, 저기 거기 잠깐 계세요. 자, 정동춘 이사장. 네. 본인도 증인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이완영 의원하고 대륜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죠? 그렇습니다. 네. 며칠 전에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문체부에서 우리 재단을 설립 허가를 취소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사장으로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국정조사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일요일 날 만나서 재단 문제를 구명을 좀 부탁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구명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사실이죠? 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네. 이완영 의원님한테는 자 그렇게 박헌영 증인 이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네, 노승일 증인 이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이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디에 이런 구명 활동을 하고 다닌다. 자, 이완영 의원하고 지금 정동춘 이사장하고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구명 활동하고 서로 부탁하고 해주는 관계고요. 자, 그러면 이경재 변호사를 누가 추천했느냐. 이것도 퀘스천 마크예요. 그렇죠? 최순실의 변호사 누가 추천했습니까? 그 이경재 변호사는 고령 향후의 부회장이지만 향후의 활동 안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되는 줄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 이완영 의원 그다음에 지금 오늘 우병우 증인이 모시고 나온 지인과의 관계 우병우 증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거든요. 이런데도 우병우 증인은 최순실을 모른다 하고 그렇죠? 자, 김장자 장모가 지금 많이 아프십니까? 네, 작년인가 폐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이 뭐 많이 귀도 안 들리고 뭐 그렇습니까? 귀가 전혀 안 들립니다.
전혀 안 들리세요? 한쪽 귀는 전혀 안 들리고 네? 네. 한쪽 귀는 보청 귀를 끼면 옆에서 큰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제가 보니까 네. 그 지인 되시는 분이 이제 완전 집사예요. 예? 네,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때마다 다 따라다니시고 그렇죠? 제가 이제 이상을 해서 모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모님 되신 분 김장자 회장님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김장자 회장님이 기흥 골프장도 가시고 남부 골프장도 가셨죠? 남도요? 남부. 기흥 외에는 안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흥 외에는 안 가셔요. 예, 예. 제가 아까 그 좀,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그 뭐 녹음 테이프를 틀었잖아요. 네. 그 녹음 테이프 내용이 지금 저한테도 와 있어요. 네. 저한테도 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다시 잘 들어보니까 네. 그 골프장에 있는 사람이 증언을 해주는 거더만요. 제가 회장님을 거짓 모시고 다닙니다. 일주일에 뭐 안 그럼 2주에 한 번 골프장 가시는데 네. 기흥 외에는 그 체력이 안 돼서 아니, 글쎄, 공을 치실 뭐 그 일주일에 한두 번 가시는데 거기 최순실 씨 오시는 거 봤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언론에서 그렇게 계속 때리는데 지금 녹음 테이프 그 내용에 보면 네. 이 사건이 터지고 기흥 네. 골프장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서류를 다 파쇄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파쇄할 리가 없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확인해봤자 가치가 없는 얘기만 지금부터 하실 테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김장재 회장님은 정말 네. 업장이 무너지고 계셔갖고 몸이 더 회복이 안 되고 계세요. 업장이 무너지시겠죠. 네. 왜냐하면 네. 이렇게 해서 사위가 지금 탄핵 대통령 잘못 모셔가지고 탄핵됐으니까 사위가 얼마나 본인이 마사지를 받았느니 뭐, 네. 뭐 이런 됐습니다. 것 때문에 오해를 받으니까 그만하시죠. 업장이 무너지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화여대 골프가 기흥 컨트리클럽에서 이화여대 알프스 회원 모임이 있었던 것도 맞죠? 해마다. 여러 번. 이제 종창이 회장을 하시다 네. 보니까. 네. 거기서 정유라 씨의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을 부탁했고 뭐 이런 게 다 연결고리가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여기 국회에 나와 주셔서 네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김남현 업장이 무너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엔요, 지금 이 백승주 의원님도 그렇고 이완영 의원님도 그렇고 백승주 의원님은 거의 청부 질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신 질문한다 그러면서 저 질문도 본인이 했다고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예요. 이완영 의원과 우병우 증인의 지인과 이렇게 잘 아는 사이고. 예? 그다음에 정동춘 이사장과 대륜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이 재단이 없어지는 것 설립 허가 취소를 막기 위해서 정동춘 이사장이 이화영 의원한테 로비 한 발 준 거예요. 이게 기사에 나와 있어요. 기사에. 근데 이 얘기는 정동춘 이사장이 왜 했냐? 직원들 흔들리지 마라. 응? 열심히 일해라. 이런 걸로 이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기사를 찾아가지고 지금 봤는데 이 두 사람한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예. 위원장님 더 이상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저 국조를 운영하면 안 되고요. 그 아까 제가 긴급 제안 발의한 거 제척 그 사유에 해당되는 거 빨리 의결해 주시고요. 백승주 예 박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제척 사유에 다 해당됩니다. 예 다음은 황영철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